혹시 어저께 그등 어깨 팔, 등 어깨 3두 2두, 뭐 2두 3두 뭐 이렇게 했는데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든지 뭐좀 어제 진행했던 부분에서 좀 이렇게 유튜브 보셨었어요? 아니면 좀 승부를 좀 올릴 수 있는 좋은 로우로우로? 로우나 아, 로우 계열의 운동 방법을 가지고 승모근을 좀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특히 승모근 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승모근에 자극을 주고자 한다면 승모근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운동을 통해서 사실 어떤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 기술 같은 걸 이렇게 살펴보면 뭐 내가 이두근에 자극을 주기 위한 어떤 컬 동작을 한다. 그러면 이두만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뭐 이두라고 하는 상완 이두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참여는 하지만 뭐 전면 삼각근이라든지 뭐 승모근 그다음에 뭐 로우백의 근육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근육들이 이제 협응해서 그 동작을 완성해 주니까 뭐 엄밀히 얘기해서 꼭뭐 어떤 특정 부위에만 자극을 준다라는 어떤 그런 정의를 내리긴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질문처럼 사실 광배근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뭐 승모근을 좀더 발달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광배근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히 승모근도 따라 움직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뭐그뭐 승모근의 자극을 유도시키기 위한 하나의 뭐좀 이렇게 변칙적인 뭐 기술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뭐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약간 뭐 이렇게 어깨를 좀더 이렇게 위로 상승시키는 어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지. 근데 로우 계열의 어떤 훈련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광배근을 목적으로 한 그게 운동법이지 뭐 광배근을 이렇게 발달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닌 방법을 어떤 다른 근육 부위에 전달시키고자 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바꿔서 진행한다면 그 운동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그게 답변일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슈럭이 가장 그러니까 직접적인 자극을 줄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뭐 승모근의 자극 방법은 슈럭이라고 어저께 그 우리가 배웠고 또 그렇게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그게 정론화된 하나의 그 이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그 운동 방법을 진행하는 게 가장 적절한 해답일 것 같아요. 다른 질문 또 있어요?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고 막상 질문을 하세요. 그럼 질문을 하네. 그 어제 인클라인 담벨 클 했을 때그 움직이는 그 자세를 그냥 서서 스탠딩으로 적용해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진행했었던 그 상완 이두박근의 어떤 그뭐 타겟은 사실 상완 이두근의 아래쪽 부위보다는 이제 상부 쪽에다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현장에서 범할 수 있는 컬 동작의 실수는 완전 컨트랙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완 이두근이 가지고 있는 전체 가동 범위 가운데 일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컬 동작에 대한 전체 가동 범위를 즉 최대 수축적으로 최대 수축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우리가 컬 동작을 수행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완 이두근의 상부 쪽에도 충분한 자극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저께 전달하기 위해서 뭐 드래그 컬 같은 어떤 그런 방법론을 이용했고 또그 드래그 컬에 대한 상부 부분에 대한 전달이 과연 어떤 느낌일까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몸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인클라인 벤치를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활용해서 느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떤 운동 동작은 전체 가동 범위를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전체 가동 범위. 근데 이제 그 전체 가동 범위를 그 이용할 때 근육의 최대 신전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최대 수축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신전 구간에서의 그 무게 통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 보디빌딩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그 통제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제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른 말로 저항 운동 이렇게 부르잖아요. 무게 저항 운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게 저항을 통해서 근섬유의
미세 손상을 주고 그 미세 손상의 하나의 결과에 따라 근육의 재합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그 근육을 제조하는 주 연료를 우리가 이제 단백질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단백질을 섭취하는 타이밍은 운동 직후가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적절한 그 단백질 섭취량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적절한 단백 섭취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몸무게 대비해서 뭐 이런 쪽 HSM 같은 경우에는 뭐 1.6에서 1.7g/kg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먹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그 연구 부분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그 대상자를 가만히 이렇게 놔뒀다가 훈련시키고 그 훈련시킨 결과에 맞춰서 어떤 섭취량을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 근섬유를 이렇게 그 자극주는 또는 근섬유를 이렇게 손상주는 하나의 방법론이기는 한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단백질 분해는 계속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운동하는 것 자체도 단백질 분해 그리고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을 또 소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사실 또 분해거든. 그래서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대사 속에서의 소비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많이 소비된 양을 보충해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거잖아.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만 할당되는 그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사실 운동은 2시간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몇 시간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성 훈련과는 다르게 잠깐 하고 또 쉬고 잠깐 하고 쉬고 이러한 그 휴식을 갖고 진행을 하잖아. 근데 지구력 훈련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시간 또는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활동을 유지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 24시간 내내 운동을 할 수 없잖아.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소비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고려해서 보았을 때는 그 연구 부분에서 발표된 어떤 그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운동 부분에 해당되는 그 시간 동안에 소비된 양만을 이제 보충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어떤 그 섭취량은 그 발표된 어떤 그 권장량보다는 조금 많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하는 어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뭐 살찌는 어떤 원인이 되겠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엘리트 빌더들이 3g 정도 먹는데 그 정도. 근데 그 3g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 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본 연구자들이 3g을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3g을 주장하는 그런 연구자도 있고 또는 2g을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고 HSM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1.6에서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공식화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 우리가 1.6, 1.7g/kg 뭐 저항성 훈련자, 그다음에 뭐 지구성 훈련자 1.2에서 1.4g/kg 이 부분에 대한 숫자는 전 세계 어딜 가서 얘기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는 숫자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더 보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추가적인 양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는 2g/kg다. 뭐 어떤 연구자는 뭐 3g/kg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나름대로의 또 부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간에도 무리가 많이 갈 거고 또 신체의 어떤 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암모니아의 양도 상당히 증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그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을 체외로 배설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암모니아는 요소로 전환돼서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설되거든요. 그럼 소변량을 늘려야 된다고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루 섭취하는 어떤 수분량이 뭐 2리터에서 3리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죠. 만약에 자기가 단백질 양을 늘렸다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영양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얘기를 하면 한두 곳도 없어요. 이제 어려운 또 부분이고, 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그 어려운 연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대상자가 샘플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연구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저와 같은 샘플이 있다. 그럼 저와 같은 샘플이 똑같이 뭐 100명이고 이걸 뭐 25, 25, 25, 25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고 잠자는 시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운동하는 것도 똑같고 운동 양도 같아야 되고 시간도 같아야 되고 휴식 시간도 같아야 되고 다 똑같아야 돼. 그런 동일 조건에서 무엇을 얼만큼 먹었을 때 뭐 네 그룹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A 그룹은 2g, 뭐 1.6에서 1.7, 뭐 3g, 뭐 3.5g 이렇게 해서 비교해 가지고 딱 통계적인 숫자가 나왔을 때는 그건 확실한 연구가 되지. 근데 그런 연구가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박이 또 있어요. 왜? 아시안으로 코리안으로만 했잖아.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서양인 뭐 유럽인 그 뭐 아프리카인 동일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할 말 없거든. 그렇죠? 또 그리고 남자한테만 또 했잖아요, 또. 그다음에 50세인 저한테 했고. 그죠? 아니 그럼 25세는 또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사실 이 보디빌딩 뭐 저도 보디빌딩이 보디빌더를 대상으로 해서 논문을 써봤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웃풋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연구에서는 이펙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펙트가 있으면 그 즉 결과 또는 어떤 그 숫자적인 그 변화가 보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왜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그와 흡사한 자료를 찾아서 보충해주면 한 해 논문의 형태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어렵게 쓴 거죠. 사실은 더 어렵게. 그러니까 뭐 나름 또 좋은 점은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거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혼자만 질문하지 말고 다른 사람 질문 없어요? 바벨롬 할 때 그립을 언더그립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더그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로우 동작에서 그렇게 추천하는 동작은 아니에요. 그 언더그립을 유행시킨 사람이 도리안 예이츠예요. 물론 이제 도리안 예이츠라고 하는 그 미스 올림피아 선수가 그 백 근육이 상당히 두껍고 뭐 전례가 없는 뭐 진짜 지구인답지 않은 어떤 그러한 등 근육을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그 선수가 만들어낸 어떠한 그 등 근육에 사용했던 그 로우 방법의 그립의 방법이 언더그립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조금 유행을 했던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디빌딩이라는 어떤 그런 그 뭐 그 타이틀을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로우 동작에 관련된 어떤 그 바벨의 그립 방법은 오버 그립을 스탠다드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성화된, 그러니까 정석적 방법으로 일종의 이제 그 언더 그립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변형적인 방법이니까 뭐 변형적 방법에 대한 것을 하나의 뭐 추천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경험에서 진행해본 어떤 결과 부분에 뭐 느낌도 좋고 어떤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뭐 좋아진다면 뭐 꼭 해야죠 또는 뭐 안 해야죠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 근데 그렇게 추천하는 그립은 아닌 것 같아요. 상완 2두 부분에 관련된 어떤 참여율도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어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탠다드 어떤 정석적 어떤 그 바벨 로우라고 하는 그 운동 방법에서는 그렇게 추천하는 뭐 대표적인 방법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질문 또 있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이거 웜업 한 거예요. 예, 웜업을 했고 저도 이제 조금 웜업이 된 것 같으니까 복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근은 저쪽 편에 있는 매트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이 공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